오늘도 평창강 나왔습니다. 여전히 실록의 계절임을 느끼게 합니다. 산은 뭐 연초록으로 물들었고요. 버드강아지도 이제 꽃이 피고 새잎이 났어요. 지금 뭐 갈대도 잎도 피기도 시작하고요. 며칠 전에 폈던 꽃들은 이제 거의 다 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찔레꽃은 하얗게 폈고요. 버드가지 나무가 조금 새싹이 날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또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물속에서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물 좀 비우고요. 이쪽은 그렇게 깊은 데는 아니야. 깊은 데는 아닌데 청대들이 조금은 빠진 것 같아요. 여기도 꽃돌이고 꽃돌인데 이건 조금 약한 석입니다. 조금 약한 석질. 강한 석질은 강한데 그림이 조금 약해요. 이것도 지금 한번 꺼내서 한번 볼게요. 청자석 같은데 이제 물속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청대는 뭐 벗겨지진 않았지만 이게 우리에는 단풍석이니 단풍석. 이쪽으로 봤을 때는 별로 것 같은데 때를 벗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일단은 병은 잘 나온 것 같아요. 두각이는 조금 아깝고 청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양석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20 정도 되고요. 고는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께는 한 6cm 정도 되고요. 어쨌든 뭐 단풍의 문양은 아주 잘 먹었어요. 이쪽에서 나오는 단풍석이에요. 제가 이제 가방에다 챙기고 자, 또 수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들은 사실 잘 봐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물이 이랬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있는 것이 큰 애가 있어요. 그림돌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그림돌이네. 그림돌이네, 요거. 자, 이렇게, 돌 밑을 잘 봐야 돼요. 돌 밑을 봐야 그렇게, 묻혀있던 녀석들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양쪽으로 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고요. 깊지 않으니까 손 집어넣어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속에서 땅 속에 있는 것 캤죠. 네, 조금 보이는 걸 지금 캤어요. 근데 이제 바닥은 이쪽으로 봐도 되고 문양은 뭐 그림은 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평창 하류 쪽에서 나오는 석질의 돌입니다. 이게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상류 쪽으로 가면 이 돌은 찾아볼 수가 없죠. 하류 쪽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괜찮은 녀석이 나왔네요. 사이즈는 12, 3cm 조금 어쨌든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도 잘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꽃도 좀 잘 핀 것 같죠. 여기 지금 붉은 색깔이 나는 거는 녹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한번 녹 제거를 하고 이건 이제 세럼 수세미로 이렇게 여러 번 문지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거 한번 양석해서 여러분에게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점이 또 나왔네요. 그림돌은 이렇게 몰려 있어요. 몰려 있으니까 그 주위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또 한번 수경으로 해서 이거 물도 좀 묻혀야 돼요. 자, 저쪽에는 또 이렇게 국어 선생님 탐색하고 계시고. 자, 이렇게 의외로 장소에서 꽤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긁어보면 또, 긁어보면 요게
예. 차돌인지 아니면 꽃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 아니고요. 아, 여기는 좀 있는데. 아, 요거는 조금 약한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어, 사이즈도 좋네. 이건 한번 건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은 별론데, 아, 뒤쪽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 문양만 좋으면 아주 뭐,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 제가 한번 손, 아직은 그러니까 건져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조금 깨진 것 같고요.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나무도 잘 올라갔네요. 이렇게 보면. 네, 이거 뭐 좀 애매한 녀석은 합니다만, 자, 이쪽에 보면, 그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천대를 좀 뺏겨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시 한 번. 네, 뭐, 그림은 잘 나온 것 같아요. 매화도 지금 잘 먹었네. 조금 모함이 약간 돌아갔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쪽은, 예, 지금,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뭐, 씻어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자, 이것도 연출해서 한번, 예, 드리도록 하고요. 돌 밑에 있으니까 돌 밑에 이렇게 유심하게 잘 봐야 돼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네. 지나치면 안 돼요. 네. 자, 여기 또 한 점이 있는데, 요거는 양쪽에 대가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나무 한 그루의 꽃으로 봐도 되고 이쪽으로 또 폭포로 봐도 되고 하는데. 모함도 좋아요. 그런데, 가져갈 것 말게 지금 고민이 되는 녀석입니다. 요거는, 한번 꺼내볼까요? 정글성에서 보면, 요렇게. 두고 갑시다. 두고 가도록 하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분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이렇게, 때가 벗겨진 쪽을 좀 이렇게 잘 봐야 되고, 이렇게 돌 있으면, 돌 밑에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큰 돌들은 이렇게 제껴보는 게 좋아요. 물론, 건천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전처럼 이렇게 돌 밑에,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한 점이 있네요. 네, 여기도 한 점이 있네요. 때가 좀 꼈고요. 자, 돌 한번 지켜볼게요. 아, 요거는 꽃이 잘 핀 녀석 같아요. 자, 옆에도 한 점이 있죠, 이렇게. 네, 그림이 볼 꽃들은 주위에만 있어요. 요것도, 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 10cm 이상은 될 것 같은데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도 한번 보고. 아, 뒤에 보면 이렇게. 네, 그림은 잘 나왔죠. 아, 꽃도 아주 잘 먹었어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깊으니까. 자,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것도 좋네. 네, 대도 잘 올라갔고요. 그죠. 꽃대도 잘 올라가고, 꽃도 아주 붉게 잘 먹었네요. 색감도 좋고, 석질도 이게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지금 청대가 껴서 저것도, 양석시켜 놓으면, 아, 요것도 한 입을 하겠습니다. 아, 뒤쪽도 보면 이렇게, 대화 꽃이 잘 올라갔네요. 여기 이제 자연판은 있어요. 근데 자연판은 인정합니다. 어떤 분은 뭐 깨졌느니 어쩌니 하는데,
자, 그럼 그림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림돌은 정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런 모션이 대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격만 조금 받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크면 한 11cm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림이 좋네. 요것도 양성시키면 진짜 한인물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석질 좋고 문양 좋고 한인물 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취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림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점이 나오면 그 주위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물도 좀 묻히고. 저는 이걸 큰 걸 갖고 다닙니다. 왜냐면 깊은 쪽에는 커야 돼요. 근데 이제 얕은 쪽에는 사실은 힘들어요. 손이 아프죠. 지금 이게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도 이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아, 네, 여기도 지금 한 점 있네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문양도 좋고, 색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이즈는 뭐 한 2, 3cm 정도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이쪽, 평창강 하류 쪽에서 나오는 석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쪽 지역 아니면 거의 나오기 어려운 돌입니다. 평창 쪽에는 없고요. 뒤쪽에는 이제, 물론 아직까지 녹대가 있어서 깨끗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대도 올라간 것 같아요. 폭은 한 8cm, 보면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색대비 좋고요. 잔꽃도 잘 올라갔고, 왼쪽에도 보면 꽃도 올라가 있고요. 모함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자, 견자는 녀석 한 점 했습니다. 아, 여기도 한 점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모함도 좋을 것 같은데, 문양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칼라 기가 막힙니다. 색대비도 좋고, 좀 아쉬운 것은 파가 났는데,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청대는 꼈는데, 색깔 색대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데, 자,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 또 이렇게 굵은 나무도 올라가고요. 나무 끝에 꽃도 펴고 이렇게 산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자연파가 있어요. 자, 자연파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꽃대도 잘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잔대도 아주 뭐 잘 올라가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아주 색대비 좋고 모함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은 파만 없었으면 완전 명석입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거 한 점 더 어렵습니다. 제가 또 한번 청도 뺏겨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천천히. 급하게 보시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큰 돌도 좀, 이런 큰 돌들은 제껴야 돼요. 큰 돌도 제껴야, 이 밑에 돌들이 있어요. 그냥
네, 그냥 쑥 지나가다 보면 못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묻혀 있었던 녀석을 꺼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보면 이렇게, 예,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틈 사이에 들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거. 자, 근데 요거는 좀 아쉬운 녀석이죠. 아쉬운 녀석이. 대는 물론 잘 올라가는데, 이건 청자석입니다, 청자석. 청자석은, 네, 아주 꽃대가 잘 올라가야 돼요. 노을경도 나와야 되고. 네, 이것도 석, 청자석, 아, 꽃석인데, 꽃벌 석길인데. 자, 어쨌든 뭐, 촬영하자마자 아주 좋은 거 도전했네요. 자, 여기도 보면 또 이렇게 한 점이 있죠. 아, 요거는 이제 석회석. 네, 석회석입니다. 색깔은 좋은데 석회석이. 이렇게 돌 밑에 있어요. 돌 밑에 이렇게. 이것도 그림돌이에요. 그림돌인데 조금 사이즈 작아서 두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한 점 있죠. 여기도.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래도 사이즈는 작은데 문양만 좋으면 가져와도 돼요. 네. 소품인데 한번 꺼내볼게요. 아이고, 물 들어갔다. 아이고, 물 들어갔네. 장갑에 물 들어갔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지만 이렇게 그림물이 잘 들어간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샘플석으로, 선물석으로 드리도록 가져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꽃도 받고 대도 뭐 개나무 조금 올라갔어요.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자, 오늘 또 이렇게 탐사 오신 거는 함성이나 다슬기 잡아도 오신 분들이나 오늘 이곳에 지금 세 분이나 계시네. 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 날씨는 참 좋네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탐석한 영상, 탐석물이 있으면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크리스톤TV였습니다.